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마이크 잘 들리나? 오랜만에 외곽으로 투어를 나왔습니다. 오늘 투어는 네이버의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치료원 카페에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했다기보다 그쪽 모임에 제가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댓글은 달았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연락은 못 드렸어요. 첫 번째 집결지로 시간 맞춰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쪽 팀에서는 제가 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만나 뵙고 너무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거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투어를 가는 목적지는 원주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그쪽에서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저는 할리 데이비슨을 지금은 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또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싶고 뭐 할리 데이비슨에 대한 약간 애정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을 또 좋아라 합니다. 아우 눈부셔. 워낙에 안전운전 하시고 여유있는 투어를 하는 팀이라 가는 데부터 오는 데까지 좀 여유있는 투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 여기 스트리트 치료원 카페 사람들하고 같이 왔는데 여기 할리 데이비슨 원주점에서 오픈하우스 파티를 한다고 해서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주나봐요? 같이 오신 분들 바이크 중에 좀 제가 관심있게 봤던 기종 스트리트 로드입니다. 스트리트 750 엔진에 약간 더 네이키드스러운, 어떻게 보면 할리스럽지 않은 그런 바이크죠. 뭐 순행식 바이크인데도 불구하고 덥긴 더운가 봐요. 이 그 히팅 커버 같은 거 가죽을 또 해놨네. 열선 잭도 있고, 그리고 이 색깔, 오렌지 색깔. 할리 데이비슨 이 오렌지 색깔이 그렇게 예쁜 것 같아요. 또 특이한 거는 스포스터 1200 스포스터. 원래는 883 라인업인데 1200 아이언이 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자분이 타십니다. 핸드폰 놓고 가셨네. 제가 예전에 그 48 같은 거 타봤는데 48은 힘 좋고 잘 나가는데 연료통이 엄청 작아요. 연료통 1200cc 엔진을 오랫동안 운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1200 아이언 같은 경우는 883 아이언 연료통 그대로 이용하고 엔진이 또 1200cc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좀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BMW도 시즌 오프, 온오프 행사를 하긴 하는데 뭐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밥을 사주거나 그렇기도 하거든요. BMW는 뭐 그런 건 없고 프로 할인 행사 뭐 그런 걸 하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행사를 하고 있구나. 들어가봐야지. 이야, 행사를 하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2206번이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206번. 세 권을 듭니다. 어느 거 넣으면 돼요? 이걸 넣으시면 돼요. 아, 이거요? 100거 넣으시면 돼요. 저기서 뽑아질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다 어차피 합칠 거예요. 합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생방송 네. 아니야, 나중에 유튜브에. 야, 식사 좀. 언제 올라오셔서 또 식사? 언제 올라오셨어요? 아유, 먹을 데 없어. 아유, 다 먹었어, 다. 어, 있다. 다른 것도 나오니까 천만. 아, 그래요? 이제 나왔다. 사은품. 자, 2206번인데. 2100이야. 2110짜리까지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2100이에요? 자, 2100.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나 2200인데. 오늘 당첨되십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소지하고 계신 스마트폰 살짝 꺼내주세요.
2시간 정도 지났나? 오픈하우스 파티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날도 흐려지고 자켓도 바람막이도 바꿔입고 그리고 조금 서둘러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서울 아니면 양주 그쪽에 사시는 분들인데 저랑 몇몇 분들이 인천 분들이에요. 근데 저도 시간 일정상 조금 같이 못 가고 서둘러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상품 같은 거 못 받았습니다. 워낙 이런 거에 또 운이 없어가지고 재미있는 라이딩이었습니다. 행사를 마치니까 벌써 시간이 3시가 돼버렸습니다. 예상 시간 뭐 3시였긴 하지만 제가 아침 7시에 준비해서 나온 거에 비하면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같이 오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는 먼저 출발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BMW에서도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하긴 하거든요. 20% 할인 행사라든지 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 할리에서 우리 팀이 아닌데 할리에서는 이런 식의 시즌 오프와 시즌 온 행사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사를 대접하는 뭐 이벤트 같은 그런 행사를 합니다. 오늘 와보니까 시즌 오프 같은 경우는 계절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계절 상품 같은 거 판매하고 재고 같은 거를 이제 상품으로 해서 판매하고 뭐 이런 의미로 기획되어진 것 같고요. 시즌 온 행사를 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오픈 행사를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가까운 곳에 겨울 내내 주차장에 박아놨던 오토바이를 꺼내가지고 뭐 이상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비도 맡기고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시즌 온 행사를 또 개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 계절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즌이 바뀌면서 그 디자인이 변경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고떨이도 같이 하는 거죠. 일단 오늘은 이쪽 행사를 목적으로 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고 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먹긴 했는데 식사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그 핑거푸드 같은 것으로 이제 끼니를 때워야 돼. 끼니를 때운 게 조금 아쉬웠고 아침에 일찍 움직인 거 치고는 도착 시간이 너무 늦어진 거 그런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면서 너무 쉼 없이 달리기만 해가지고 어깨가 아플 정도로 달렸더라고요.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약속 장소에 모인 게 10시 반인데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뭐 10분도 쉬지 못하고 바로 출발했고 그때부터 쉼 없이 달려서 1시 다 된 시간에 원주 할리데이비슨에 도착했으니까 7시부터 따지면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6시간 가까이를 쉼 없이 달렸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 오랜 시간 장시간 바이크 위에 앉아 있었던 게 조금 어깨랑 팔 같은 데 무리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의 파티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직접 찾아와서 참여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행사라 좀 더 적극적이고 더 이쪽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신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말은 이렇게 뭐 됐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오늘 같이 탔던 스트리트 카페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종종 근교 라이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니까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근처에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게 또 겨울 라이딩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좋아요.